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나무로 만든 사찰, 즉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정교하고 큰 이 대나무로 만든 사찰이 있는 군북에 있는 밀림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경남 군북이라는 곳의 밀림사라는 자그마한 사찰에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밀림사가 1km 정도 남았는데 이 하림마을에 보호수가 있는데요. 이 보호수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 자, 밀림사도 역시 제가 처음 가보는 사찰이라서 촬영이 될지 안 될지 조디 스님을 만나 뵈야 될 건데요. 어짜둥둥, 와, 이렇게 그죠? 보호수가 이렇게 울창하게 크고 있고요. 이 하림마을에 보호수 밑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 끝내줍니다. 자, 1km 밀림사, 군북의 밀림사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 기가 막힌 새소리가 나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지금 부부지간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하는 와중에 잠시 휴식을 나무 그늘 밑에서 취하고 계시는데요. 참 보기 좋으네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특히 부부지간에 잘 지내야 더욱더 인생이 풍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시 담아봤습니다. 돌 입간판이 나타난 거 보니까 이제 밀림사가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방어산, 제가 어짜가 맞나요? 방어산 밀림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좌측에 불이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찰에는 제일 먼저 불이문이 있죠. 좌측에 불이문, 그리고 오른쪽에 밀림사라는 이러한 돌 안내문이 있습니다. 자, 이 녹음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사찰로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곱습니다. 저 앞쪽에 연등이 보이네요. 오른쪽 나무 위에, 이거 감나무 같네, 그죠? 감나무 위에 담장이 넘쿨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주었네요. 오른쪽에는 아마도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밀림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새소리 그리고 물소리가 가득한 이곳 군북의 밀림사에 이제 서서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이한 게 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죽공의 법당이 있어요. 이 죽공의 법당은 조지 스님을 만나 뵙고 그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곳에 어떤 죽공회가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으로 가는 길은 임도로 가는 길이네요. 왼편으로 가게 되면 임도, 그리고 이곳에 계곡이 있고요. 그렇게 물은 많지는 않지만 청정 일급수겠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이 오른편으로 밀림사가 있습니다. 저 멀리 극락보전이 보이네요. 관세음 보살이 맞는데 이 초서로 써놓으니까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감나무 크다, 그죠? 사찰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네요. 저녁에 이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새소리 그리고 물소리 거득한 곳에 어둠이 내려오고 이곳에 가로등에 불이 켜지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저 앞쪽이 죽공이 하는 데고요. 좀 이따 가보도록 하시죠. 석등 옆으로 이거 보세요. 이 동백나무가 엄청 큰데요. 수령이 꽤 되겠어요. 메뚜리 왜 여기서 쉬고 있니?
네가 네 역할을 해야지. 저렇게 바위들도 앞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준비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어, 크다 그죠? 범릉나무 꽃피면 이쁘겠는데요. 오른편이 요사채 그리고 소박한 종무소가 이곳에 있네요. 종무소를 지나가게 되면 이 돌에 나무암이 다불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지금 보수공사를 하시나 봐요. 이곳은 스님께서 저보고 촬영할 때 드론을 띄우라고 편편하게 시멘트를 해 놓았네요. 이 우리 주지 스님께서 저의 촬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죠. 주지 스님한테 촬영하다가 안 쫓겨나면 다행인데 그죠? 아, 여기 보물 부처님 사립탑이 왼편에 있네요. 그리고 오른편에 극락보전이 있고요. 앞쪽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위쪽에 건물이 있네요. 자, 밀림사 부처님 사리탑 세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창건주 향득 조숙제 보살은 사찰 운영에 원을 세워 이곳에 요사채를 건립하여서 입주하였다고 합니다. 그 3년 후인 1989년에 범아 난타 큰 스님께서 내안하시어 부처님 사리를 모실 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전국 사찰을 순회하면서 이곳에 들리게 되셨는데 밀림사가 마음에 드셔서 이곳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면 하는데 하고 문의하시기에 창건주 보살이 승낙하여 이 밀림사에 오시게 되었고 보관하고 있다가 3년 뒤인 1992년에 명원 큰 스님이 계실 때 신도들께 불사를 받아서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마다 난타 큰 스님은 본 밀림사에 수시로 연락하시면서 매년 이곳에 들려 포교를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곤 하셨다 합니다. 그러다 창건주 보살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1994년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처음 사리탑이 세워진 곳은 지금의 삼성각 자리였으나 삼성각을 2012년에 지웅 스님이 신도들께 불사를 받아 건립하면서 삼성각 아래로 사리탑을 옮겼으나 옮긴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풍수지리에 능한 지관을 모셔 지금의 명당 자리에 불기 2560년 경신년 그러니까 2016년 양력 7월 28일 음력 6월 25일에 사리탑을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사리는 일반 사찰에 모시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곳에 모시게 된 것은 이 도량이 부처님의 도량으로 영험한 곳 명당임을 입증되었기에 신도님들은 이 밀림사에 오시어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밀림사에 오셔서 부도탑 앞 촛불함에 촛불을 켜고 바라는 원을 세워 사리탑의 지극정선으로 절을 세 번 한 후 원을 주문하면 이 원을 주문하며 이 사리탑을 세 바퀴, 일곱 바퀴, 스물한 바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합장하고 석가모니 명호를 부르며 돌면 바라는 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사찰 바로 앞쪽에 하천 쪽에 정두샘이라는 이런 약수터는 있는데요. 물 흐르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쪽자가 있는 거 보니까 물을 떠 먹으라고 돼 있는데 뚜껑을 덮어 놓으신 건지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이곳에 아, 물을 한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뚜껑을 쇠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야, 이거는 진짜 보약입니다. 보약, 그죠? 보약 한채 먹어볼게요. 야, 참. 이렇게 사찰 기행하고 여행 유튜버를 하니까 이런 좋은 보약도 마시고, 그죠? 잠깐만요. 아, 이 죽공의 법당에 대해서 이곳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목은 가난도와 평생 바친 거지 목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지 목수 오두삼씨는 전남 남원읍 노암리에서 오재 한씨의 삼남 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워낙 가난하여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7살 때부터 남은 집에서 대나무를 잘게 잘라 부채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30살까지 부채를 만들었으나 한 목숨 풀칠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시골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 목수임을 깨닫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배웠고 이 집 저 집에서 부르는 대로 찾아다니며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목수로 생활이 점점 나아지자, 그래, 내가 할 일은 결혼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며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제값을 받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허른 집은 무상으로 고쳐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함석집이라도 지어주어 이불과 요를 보급하기도 하고 가정 형편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에겐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여 남을 위해 봉사하며 결혼도 못하고 한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성인이라 아니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느 날 꿈에 대나무로 만든 법당이 선몽되어 그 모습대로 만들기로 마음먹고는 대나무로 3년이나 걸려, 우와, 진짜 대단한 정성이네요. 3년이나 걸려 만들어 완성하였는데 마을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곳 밀림사 창건주 보살이 우연히 신문을 보고 정보를 얻어서 장수에 직접 방문하여 저희가 운영하는 좋은 절이 있는데 기증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은 후 반 승낙을 얻고 이 절을 방문하시고는 절이 참 좋다며 단번에 승낙하여 이 밀림사에 1년 가까이 머물며 판넬 건물 안에 조립하여 대나무 법당을 완성시키고 고향인 장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와, 1년 가까이 조립을 했답니다. 이 대나무 법당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매일 새벽에 불공을 드리고 있으며 이곳에 조상님의 위패를 모셔놓고 불공을 드리면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 극락 왕생하시고 후손들은 바라는 대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성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참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렇죠?